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그 RST 그 메탈, 스틸 슬라이드에 대해서 뭐 실내에서 리뷰를 했었고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로 나와서 실제로 이 제품의 이제 사격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나왔어요. 아무래도 그 외관은 뭐 제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, 이렇게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격발을 했을 때의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집탄, 어느 정도 집탄이 볼 수가 있겠죠. 뭐 제가 바이스에 물려서 쏘지 않는 이상은 뭐 정확한 집탄은 안 나오겠지만, 제 손이 뭐 그렇게 추석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쐈을 때 이 정도 집탄 정도 나온다는 거. 뭐 솔직히 이 제품은 내부가 마루이 글록 17 젠포 순정이기 때문에 뭐 마루이 글록 17 젠포의 순정의 뭐 집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틸 슬라이드가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동이 좀 더 세고, 가스는 퍼프디노 그린가스 버전을 쓸 거라서 조금 더 셀 수는 있겠죠. 그러면은 저기 보이시는,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스틸 타켓을 제가 세 개를 설치를 해놨어요. 여기 보이는 하나, 조금 더 멀리 여기 둘, 여기 셋, 세 개를 설치를 해놓고 스틸 타켓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아직 리뷰를 하진 않았는데 바로 샷타이머입니다. 샷타이머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 겁니다. 요 도움을 줄 샷타이거를 목에 걸고 시작을 해볼게요. 한번 쏴봤습니다. 많이 쏴봤고, 실제로 메탈 슬라이드 올라간 제품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상당히 그 손에 느껴지는 이 반동 자체는 상당히 강합니다. 강하고, 이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 역시 좀 강한 거를 꼽아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쐈을 때 이렇게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손에 들어가는 힘은 좀 더 세요. 세기 때문에 조금 더 실총에 가까운, 실총과 같지는 않겠지만 실총에 가까운 이런 반동이라든지 내가 어느 정도 반동 제어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저기 저쪽에 있는 저 종이 타켓, 제가 오늘 급히 만들었습니다. 이 종이 타켓을, 이 프레임을 다 만들고 맨날 세워놓고 쓰다가 이 종이 타켓에 알파 찰리 델타 존이 있는데, 이 종이 타켓에다가 이제 한번 사격을 해서, 높낮이가 좀 틀린데, 사격을 해서 일단 제가 쐈을 때 집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타켓에서 제가 쏘려고 하는 거리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한 요 정도 거리? 8이니까 한 7피트? 7야드 정도 되겠네요. 7야드 정도 될 거고, 요 정도 거리에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 미터로 따지면 1, 2, 3, 한 6m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한탄창을 한번 빠르게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사로.
아이고. 속살을 다 쏴봤습니다. 쏴봤으면은 타켓을 한번 파야 되겠죠. 일단은 제가 쏜 총알이 요 알파존에 다 들어가 있고요. 지금 한 발 요 찰리존으로 벗어난 게 한 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속살로 다다다다다 쏘다 보니까 조금 퍼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한 번 더 탄창을 채워 가지고 천천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타켓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네. 타켓에 왔고요.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이거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녹음이 하나도 안 돼버렸어요. 일단은 뭐 그렇고요. 일단 타켓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 그룹핑은 다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집탄은 나쁘지 않아요. 좋습니다.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해요. 알파 대부분 알파가 맞았고 찰리존에 한 다섯 번 정도 맞았는데 이거는 뭐 빨리 쏘다 보니까 한 발씩 두 발씩 튄 건 있는데 대부분 이 손바닥 안에 한 7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는 집탄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. 이 타켓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비비탄 총을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을 막 10m에서 맞춘다 한 발 정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뭐 속살을 해가지고 연사로 그 안에 다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. 예,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벨트를 뺐는데 하나 문제점이 발견했어요. 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사이에 노즐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행이 걸려버리는 이렇게 잼이 걸려버리는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. 세 번 정도 발생을 했어요.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총 주인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잼이 세 번이나 났습니다. 그렇게 많이 쏘지는 않았어요. 여기 와가지고 한 10탄창 정도 사용을 했는데 잼이 난다는 거. 잼이 세 번 났어요. 그리고 메탈 슬라이드 때는 잼이 안 났습니다. 아무래도 또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노즐을 당겨주는 스프링이 약한 건지 뭐 리턴 스프링이 약해서 확 못 밀어주는 건지 잼이 걸렸을 때 뒤에서 살짝 쳐주니까 들어가긴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작동성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RST 스틸 슬라이드 야외 사격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마지막 그 영상으로 인사 뵙고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